또라, 너 또 여기서 뭐 하냐? 오빠, 오빠 엄마는 오빠가 그러고 다니는 거 알아? 야, 뭘 내가 뭐라고 다녔는데? 나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왔거든? 헐, 이제 거짓말까지. 오토바이에 나이 많은 정년이 태우고 싸돌아 다녀놓고 독서실? 아줌마! 대충 오빠가 야비! 오빠 진짜 장면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했다. 아이, 그렇다니까. 그냥 친한 누나 동생 사이라니까. 그니까 너도 우리 엄마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았다고. 오빠 분명히 약속했어. 다신 정면이 안 만난다고? 알았다고. 오토바이 나한테 한다고 약속했어? 어. 남자가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기 없기야?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있잖아 오빠. 왜? 오빠 내년에 고3이야. 근데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면 어떡해? 오빠 미래가 걱정되지도 않아? 그래서 밥 먹고 살겠어? 내가 다 오빠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앞으로 공부 똑바로 하고 집에 일찍 다니고. 알았지? 알았다고. 알았으니까 떡볶이 나쳐 드시라고. 오빠 아무래도 오빠 비밀 지켜주기엔 너무 큰 비밀인 것 같아. 그래서 떡볶이란 좀 부족해. 뭐라고? 오빠 춤 잘 추잖아. 오빠 슈퍼주니어 쏘리쏘리 한 번만 쳐줘봐. 그럼 진짜 비밀 지켜줄게. 너 진짜 이럴래? 싫어? 알았어. 아줌마 아직 주무시지 않겠지? 야. 아. 또.